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게 늘어선 줄.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핸드폰 안에서 보던 유튜브 스타들을 한자리에서 모일 수 있는 곳에 제가 왔습니다. 바로 다이아 페스티벌 2016인데요. 이곳은 1인 방송을 꿈꾸는 예비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부스인 엔터테인먼트 존입니다. 쿡방 스타들이 직접 요리하고 또 먹는 모습도 보여주는 푸드존. 보는 게임도 재미있음을 느끼게 해준 1인 게임 방송 크리에이터들을 만날 수 있는 게임존. 이벤트와 볼거리가 가득한 뷰티존. 다양한 이벤트와 VR 체험, 게임 체험, 뷰티존에서 열린 메이크업 시연 이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뷰티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신님이랑 회사원님이랑 또 박토리 언니랑 다 보려고 온 것 같습니다. 이분은 뷰티 크리에이터 리키 씨입니다. I think it's really awesome because it's my very first time to come to Korea and join this big event. And I'm from Hong Kong. So I'm so glad and so appreciate that I can come here. 모바일로 동영상을 소비하는 시대가 왔고 또 저와 같은 연령대 시청자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콘텐츠 시장은 더 확대될 거고 또 1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신입이 쉬워서.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1인 미디어 시대가 점점 확대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고 또 그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방송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었던 자리, 다이아 페스티벌이었습니다. TBS 시민 리포터 이하영입니다.